이사장. 아이고 김 사장. 이거 정말 반갑구만. 반가워요. 반갑구만. 반가워요. 망쳐놓고 웃음이 나오는 거 보니까 정말 욕심쟁이구나. 사실 우리가 이길 확률이 1%도 없었는데 진짜. 아니 근데 이렇게 하기만 형이 솔직히 호동이가 좀 약삭했어 마지막에. 아 이게 막 자극이 되더라고. 어, 아니 근데 자연스러워. 호동이가 말을 했건 안 했건 어. 너는 그렇게 했을 놈이야. 너는 씨 너 다른 영화도 있잖아. 다른 영화 홍보하러 나오겠네. 같은 날 다른 영화 개봉하는 거 아니야. 아니 자기가 주인공 돼가지고 지금 혈색이 좋아졌어. 어. 아니 홍보 영상 찍어주면 안 돼? 뭐가 좀 댄스부터 보자. 하나, 둘, 셋, 넷. 실례, 실례. 좋아하는 거야? 의심 안 하는 거야? 아 지금 원, 투, 쓰리, 포. 실례, 실례. 지금 본인 때문에 지금 눈치 엄청 보고 있어 지금 성균이 형. 그런데 영화보다 본인이 중요하지. 그럼. 본인 인기가. 영화야 또 솔직하게 또 중요하잖아. 열심히 할게. 머리 터지게 추억 곱씹으면서 문제를 준비해 왔으니까 너희들도 좋은 말로 할 때, 어? 좋은 말로 할 때. 모든 게 다 자기가 중요해. 세게 가네, 세게 아니 개연성이 없네. 그러니까 지금. 아 진짜. 그래 너 잘 되라. 천상 배우다. 진짜 본인만을 위해서 하는 거. 나는 옛날에 내가 한 6년 전에 이제 소주 폐지 하자마자 이제 내가 뭐 김희철이 간다에서 인터뷰하는데 그때 성균이 형을 처음 만났거든. 맞아, 성균이 형을 좀 얘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좀 가까워지고 이래서 나 마동석 형이랑 친하니까 마동석 형이랑 이제 밥 먹고 술 마실 때마다 항상 내가 성균이 형을 불렀단 말이야. 그랬어. 근데 너무 튕기는 거야. 아니야, 내가 튕기려고 튕긴 게 아니라 내가 성격이 엄청 이제 내성적이거든. 나 진짜 많이 그랬다. 진짜 낯가림 심해. 그리고 그때 나는 또 AQ는 유부남이고 희철이는 또 우주 대스타잖아. 그때 집도 양평이고 그래가지고 몇 번 이제 못 나간 게. 못 나가도 연락 또. 집이 양평이야? 집이 양평이야. 너 수근이 양평이야. YBK야? 나 YB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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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 Y2K 말고 YBK. YBK. 야 하여튼 뭐 양평. 야 양평 어디 사는데? 양평 서정면. 서정면. 야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그랬구나. 왜? 전달 이사 왔다고. 시골에. 양평 얘기가 나와서 근데 우리 옆집에 여은혁 여은혁 PD님 집이 있어. 그래서 그날도 이제 일하고 계신 모르는 차가 온 거야. 차가 왔는데 그때 차에서 호동이가 내린 거야. 호동이랑 형 집에 놀러 가가지고 누가 봐도 호동이 아들 시우. 누가 봐도 호동이 아들이야. 시우. 시우가 우리 집 마당에 오자마자 짱 먹었잖아. 우리 애들 아들 둘이 시우 뒤를 졸졸졸졸졸. 우리 애들은 이제 요만한 고춧대 가지고 놀 때 시우는 막 2미터짜리 막 이런 거 들고 막 나타나고 그러니까 힘도 세고. 우리 애들 그냥 대상인 거야. 맞아. 시우가 이제 덩치도 좋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런 거야. 아빠 저 형님은 누구세요? 이렇게 아 형님은 형님은 형님 초등학생들이 형님 우리 애들 치지 마. 아 진짜 우리 애 이미지 그렇게 만들어. 내가 뭐 시우 무슨 형님이야. 진짜 형님 형사인데 시우 형님 뭐하고 형님 캐릭터로 만들어. 시우 형님 들어가자. 진짜 근데 진짜 시우 형님 그랬어. 시우 형님 그래서 어 저 형은 몇 살이에요? 이러길래 너보다 한 살 많아 이랬더니 애가 동공지진이 너보다 한 살 많아. 한 살 차이밖에 안 나. 몇 살 차인데. 우리 아들이 이제 10살. 10살. 와 귀엽다 근데. 시우 형 귀여웠어. 귀여웠어. 그때 놀고 와서? 애들 너무 귀엽다고. 1살 차이인데. 사탕 사주고 싶다고. 1살 차이인데. 시우는 여기 그때 한번 왔었거든 놀러. 근데 그때도 경훈이랑 희철이 귀엽다고. 시우가? 과자 사주고 싶다고 그랬어. 시우가 용돈 줄 뻔했어 나한테. 야 이거 헛뽑기라고 4분짜리. 근데 어쨌든 시우는 좋아하겠다. 성균이 형이 막 상우 형 흉내? 막 내고 다녔다고? 어,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지? 그 부산에서 촬영을 하다가 밥 먹으러 부산에 식당에 갔는데 식당 아주머니가 나를 보고 막
깜짝 놀라시면서 막 호들갑을 막 맞죠 맞죠 뭐 그분 맞죠 막 그분 맞죠 이러면서 내 이름을 얘기해 그분 맞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안녕하세요 권상우입니다 이랬어.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맞다 맞다 권상우 아유 잘생겼다 진짜 맞아 어른들 얼굴하고 이름하고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이 이름하고 하니 권상우 저거를 아직도 네가 권상우인 줄 알까 그렇지 그래서 내가 그래서 상우한테 얘기했지. 형 나랑 형이랑 한 끗 차이야 이러세요 지금. 어른한테 그렇게 장난치는 이유가 있어? 아 예의라는 게 있을 텐데. 성균아 왜 몸에 그런 게 있는 아니 왜냐면 권상우는 너무 갭이 크잖아. 네 이름이 진짜 궁금했을 때 어머니는 아직도 너를 권상우로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어머니 얼마나 삼촌이 지금. 친척들한테 다 나 권상우 만났다고 자랑했다니 권상우. 내 또 몰라 성균이 형 가게 나가고 가서 그 아주머니께서 야 좋텐다. 아니 근데 어머님이 또 이제 나를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물어보신 거니까. 어머님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 드리고요. 분명 말씀해 드려요. 그때 저는 김성균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죠. 부산에 가면 꼭 다시 목으로 가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니 알겠는데 권상우였습니다. 아니 평상시였습니다. 형들 약간 억울하기도 하겠다. 왜냐면은 사실 엄청 온순한데 사람들이 보면은 막 피하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런 경우도 있지. 하루는 촬영 끝나고 이제 집으로 넘어오는데 차 안에 타고 있는데 뭐 경찰 분들이 이렇게 차를 뭐 세워서 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치 검문. 근데 앞차들은 그냥 쑥쑥 통과야. 앞차들은 뭐 이렇게 뭐 쑥쑥 통과인데 우리 차를 창문을 열었는데 나 되게 피곤해가지고 막 이웃 사람 찍고 막 분장도 안 지우고 막 이렇게 쳐다봐서 딱 쳐다봤는데 근데 매니저도 또 하필 유도하던 친구라서 또 이제 체구가 무락무락하고 막. 근데 그 경찰분들이 갑자기 되게 심각해지더시대. 트렁크를 트렁크 좀 확인할게요. 트렁크를 열어보라 그런 거. 긴장돼. 긴장돼. 너가 좀 배우로서 알려진 다음에 아 그때 범죄와 전쟁이 개봉하고 아직 이웃 사람 찍고 있을 때. 와 근데 또 그러다가 아니 음팔로 싹 사라졌지 그 다음엔. 응팔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이제 친근하게 보지 웃기 그래. 시작하더라고 이제 응팔에서 그 도희 응사에서 도희 도희가 취해서 우리 엄마는 이제 말씀을 못 하셨고 우리 엄마는 이제 말하는데 형이 이제 입을 딱 막아주는 거야 말 그만 입을 딱 막아주는데 성균아 등 진짜 우리 엄마가 겁나 고맙단다. 우리 엄마가 말을 못해서 그러지. 거기서 마법의 성 나오고 그랬잖아. 마법의 성 나오고 아름답게 됐는데 사람들이 그걸 패러디해가지고 이웃 사람의 새로운 입 막은 거랑 본인 입 막은 거랑 비교해가지고 음악도 막 빵빵빵빵빵 아 진짜 감동적이잖아. 정말 진짜 감동적이야. 그거 찾아봐야겠다. 룰이 있거든. 니네들이 아무리 유명해도 뭐 입학을 막 받아주고 그러진 않아. 아니 뭐 여기 입학한 애들이 많은데 다 퇴학당한 거야? 어디 간 거야, 애들? 상우야, 이런 거는 이런 건 막내가 할게. 그래. 막내가 할게. 수훈아. 왜? 실례 실례합니다. 아 실례 실례하세요. 들여다보는 입학 신청 생각이 있어요. 안 맞아! 안 맞아! 어떻게 알고 왔어? 뚜라단! 신의 한 수 팀 마지막 성균이 형. 성균이가 장점을 남겨두고 있는데 날리기. 날리기 이게 뭐야? 뭘 날리는 거야? 싸대기를 날리는 거야? 그 내가 호동이랑 수근이가 이거 병따꿍 날리기 하는 거를 병따꿍 병뚜껑 병상도 이거 멀리 보내는 거? 아 붙이는 거? 나도 잘하는 거걸라. 그러면 너희 신현 씨 팀 대 우리 아영 팀 해가지고 딱 좋다. 할까? 좋아. 너네 팀은 무엇을 걸래? 영화상에서는 항상 영혼을 걸었거든. 목숨이랑. 성태 오른팔을 걸게. 성태 오른팔. 아 싫어 오른손잡이잖아. 우리는 너네가 원하는 것을 성태 오른팔을 걸어. 너 시계 플러. 우리가 이기면은
너희들이 무엇을 들어줄까? 우리 영화 홍보 영상을. 야, 어서 소문 들었구나. 엑시트. 엑시트 거의 천만 다 된 거야. 우리 해가지고 천만 됐잖아.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천만 됐잖아. 우리 영화도. 아, 그럼 묶어 더블로 가. 그러니까는 하긴 했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기면 가끔 우리 전학생 빵꾸 날 때 있거든. 아, 언제든지 불러. 상우야도 나와 이러면 그 와야 돼. 아, 나 나가지. 상훈은 거짓말하는 아니, 사람이 아닌데 나는 셋이 문제거든? 아 근데 너무 진짜 진짜 야 그럼 희원이도 땜빵으로 나온다고? 나온다? 아 그럴게 약속해 성균이 넌 당연히 해야 되고 오케이 오케이 성태도 표정이 안 좋은데 알게 되죠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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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떻게 해보자 하자 하자 명깎음을 날려서 책상 제일 끝으로 보낸 사람이 있는 팀이 우승이 아니 우리 이거 아니 이거 귀수팀은 네 명이니까 한 명 빼고 두 번씩 오케이 오케이 먼저 하기 가위바위보 안 내면 하기 가위바위보 먼저 해. 자, 해. 살아있네. 자, 짧은 게 나. 네. 긴 거보다 짧은 게 나. 자, 시작. 자, 시작. 오! 살아있지. 그럼 여기 대 같이 밀어내기가 있는 거야. 밀어내기가 있어. 아, 성태야. 소성태. 소성태. 쟤 장난 아니야, 이런 것도. 살아있지, 영철이 형. 손세, 손이. 아, 자. 와그라면 그거는 내가 성균이 형 마지막 해야지 성균이 형 제일 잘한 장점이래 내가 먼저 할게 성균이 형 마지막 해야지 어? 너가 장기라고 했으니까 어 대각으로 놀이나 보다 상우 절대 튀기라 깔라 그래 깔라고 해다가 야 고성우 야 고성우 야 고성우 야 고성우 야 내가 1등이다 야 고성우 나보다도 못했어 아, 이겼어. 우리 팀 살아 있지. 이거 이거 이겼어. 어떻게 할래? 희원이 형 아니야. 저기 두 번씩 가까운 게 제일 중요해. 희원이 붙였어요. 어? 어, 내 거 밀어졌어. 어? 어, 내 거 밀어졌어. 자, 삼자, 삼자. 우리야. 순서, 순서. 아, 마음 조급한가 봐요. 삼자. 아, 그럼 1등이야. 얘를 쳐서 얘를 쳐서 얘를 더 얘를 붙여. 아, 그렇게 할까? 할 수 있겠어. 원 쿠션, 투 트리 쿠션. 어? 야! 이거는 저거 감각 봐라. 중구로 치면은 까야 돼 이거. 까야 돼. 두 개 다 날려버려. 날려. 날려버려.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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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날려버려.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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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이겼어. 내 거야. 아! 내 거. 이게 작정 집어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작정. 자 사고 두 번째 공격. 그치. 자. 이제 이 진짜 중요한 거. 저 도와드릴게. 봐라 상우가 진상 부른다 여기서. 어. 진상. 세 세 세 개. 진상. 진상. 와! 우린 두 명 남았어요. 나는 나 마지막 하면 안 될 것 같아. 기현이 형이 당구 천 점 친다니까요. 장난 아니라니까. 어 살아 있네.
아, 대각으로. 대각선으로. 저 작전을 설명 좀 해주시고 치면 안 될까요? 막 치지만 네? 어떻게 할지. 시뮬레이션. 나는 우리 거 막으려고. 어떻게 시키려고. 이렇게 해갖고 네. 여기다 이렇게 딱 나가지고. 이게 힘 조절이 관건이야. 네, 시키려고. 어우, 아나운서 관건. 아. 아니 이게 효과적으로 잘 될지. 점심은 자장면으로. 마지막 한 수로 끝나겠구만. 이쯤이 제일 좋아. 딱. 자, 우리 신의 수, 수군이. 마지막 수야 이게. 수군 수, 비수. 진짜 신의 수. 최대한 그래도 붙여야 돼. 붙이면 제일 좋고. 지켜, 지켜, 지켜. 아니야, 붙이면 안 좋다니까. 차라리 여기가 나 그래. 어, 지켜, 형, 지켜. 아니, 못 보게. 얘를 못 보게. 아니, 차라리 저쪽에서 일로 날려. 한 명 꼴 얘기해주면 안 돼. 지금 문득 네 개를 들었거든. 어, 어떻게 해야 돼? 너, 너, 너. 너, 빨간색 쳐. 아니, 잠깐만. 제가 칠게요. 여기서 희한하다, 그게. 희한해. 도전! 아, 가만히 있나? 이 심리를 요거를 맞추려고 해 얘기 맞는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불안하다. 그래, 박사 얘기 맞아? 싸우다. 희한하다 그게. 아, 희한해. 도전! 아, 아, 가만히 있나? 이 심리를 요거를 맞추려고 해 얘기 맞는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불안하다. 그래, 박사 얘기 맞아? 싸우다. 끝! 싸우다. 끝! 아, 그렇네. 번트, 번트, 번트. 어. 대처하고 빨리 끝내. 먼저 이제 대기 좀. 오케이, 오케이. 어, 홍보 영상 어떻게 찍어야 되냐고. 야, 말이 그럴싸하다. 사실은 진짜 멋있는 거 애를 탁 쳐내고 본인이 딱 탁, 여기 본인이 쳤어. 아, 형. 승민아, 탁. 잘 들을게. 승민아, 탁. 잘 들을게. 잘 들을게. 우리랑 놀아보니까 재밌지? 홍보, 홍보 망쳐놓고 웃음이 나오는 거 보니까 정말 욕심쟁이구나. 사실 우리가 이길 확률이 1%도 없었는데 진짜. 아니 우리 이렇게 하기만 하니 솔직히 호동이가 좀 얍삽했어 마지막에. 아, 이게 막 자극이 되더라고. 어, 아니 근데 자극이... 호동이가 말을 했건 안 했건 어. 너는 그렇게 했을 놈이야. 너는 씨. 너 다른 영화도 있다. 다른 영화 홍보하러 나오겠네. 같은 날 다른 영화 개봉하는 거 아니야? 아니, 자기가 주인공 돼가지고 지금 혈색이 좋아졌어. 어. 아니, 홍보 영상 찍어주면 안 돼? 뭐 먼저 댄스부터 해보자. 하나, 둘, 셋, 넷. 실례, 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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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례, 실례.
그것이 말하는 거야? 아 지금 본 One, two, three, four. 신나, 신나. 지금 본인 때문에 지금 눈치 엄청 보고 있어, 지금 성균이 형. 그런데 영화보다 본인이 중요하지. 그럼. 본인 인기가. 영화야 또 솔직하게 또 중요하잖아. 열심히 할게. 머리 터지게 추억 곱씹으면서 문제를 준비해 왔으니까 너희들도 좋은 말로 할 때 좋은 말로 할 때 모든 게 다 자기가 중요하다. 세계가네. 아니 개연성이 없네. 지금. 아 진짜. 그래 너 잘 되라. 천상 배우다. 진짜 본인만을 위해서 하는구나. 그러니까. 제발. 형님으로 모실게. 해봐. 알았어. 해보자. 제발 어떻게 열심히 맞춰줘. 알았지? 너희들 803 알아? 803? 알지. 803, 대구. 대구에. 중학생 때 내가 803을 엄마 따라 올라가다가 엄청 인상적인 아저씨를 한 분 만났었는데 그 아저씨가 나한테 어떤 말을 했어. 근데 우리 엄마가 그 말을 듣고 빵 터졌어. 정답! 너는 너만 아는 놈이구나. 야 이정이 뭐 제발! 아 어렸을 때지. 학생 병뚜껑 좀 날리는가? 그래서 그때도 반칙을 했어. 땡! 정답! 봄과 금실이 좋네요. 아, 오! 아, 겹겹겹게! 왜냐면 아, 노안, 노안! 원래 노안들이 학창 시절 때 제일 나이 어려 보인다니까? 정답! 딸이에요. 아버지 동안이고! 엄마가 동안이니까! 맞았지! 딸이에요? 맞아야겠다. 정답! 정답? 아니 반대로 어머니한테 형 보고 성균이 딸이에요. 그때 형이 약간 예쁘장했어. 내가 볼 때 비주얼이야. 그건 비주얼이야 비주얼. 803의 갑바위가 굉장히 험하기로 유명한 산. 그래. 그 산 위에 뭐가 있나? 그 산 위에 이제 자연성. 돌이 있는데 그걸 이제 갓 쓴 것 같다고 갑바위. 그래서 그때 불렸던 거야. 절이 있는 거네 위에 절이. 그렇지. 중학교 때 머리가 짧았을 거 아니야. 스님인 줄 알아. 스님. 맞아 맞아. 맞다. 오 맞아. 가봐요. 아이씨, 급하게 얘기하느라고 스님까지 갖고 죽인 거지. 스님까지는 맞아. 스님. 오, 스님. 그분도 같이 올라가는 길이었어. 그분 내려오는 길이었어. 올라가는 같이 올라가는. 올라가는, 아, 올라가는 길에. 네. 스님. 저 좀 업어두시면 안 됩니까? 힘들어서. 어? 비슷해 비슷해. 어 진짜? 힘들어서 못 올라가겠어요. 정답! 3! 스님 힘들어서 도저히 못 가겠어요. 힘들어하지. 중학생인데. 중학생이었는데 머리를 이렇게 짧게 자르고. 아니 어땠길래 그렇지? 머리만 짧다고 다 스님으로 그러니까. 보진 않는데. 그때 교복바지가 회색이지. 그 회색. 맞아 맞아. 나오고 있으니까 뒤에서 이제 스님인 줄 알고. 야 그때 사진 보고 싶다. 오 재생. 와 눈썹 봐봐. 저거 나. 아 눈썹 굉장히 짙다. 형님 이게 언제고? 중학교 때인가? 에?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랑 별 차이가 없어가지고 중학교 때 내가 좀 다 커버렸거든. 지금은 거의 몇 살까지 봐? 희원이 정도? 내가 어때서? 근데 어릴 때 나이 들어 보이잖아. 40대 넘는 마음에서 더 이제 동안으로 바뀐다.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근데 아직 그 시기가 안 왔나 봐. 아직 안 왔어. 일반인인데 성균 형도 한 80부터는 동안 소리 들을 거야. 친구는 약간 40대 초반을 안 보고 30대 한 중반을 보지 않아? 30대로 보지. 솔직히 동안이라서 불편한 게 있니? 없는데? 그래. 아니 병기 도움이 됐어. 저런 얘기랑 비슷한 누가 정우성 형한테 근데 잘생기면은 불편한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성이 형이 없는데요. 동안이면 불편한 점이 불편한 게 뭐 있어? 키 작아서 난 맞은 적 있지 연구동 앞에서 벚꽃 축제 때. 학교 선생님이 벚꽃 축제에서 학생들이 다 구경 온 거야. 말아 말아. 그래. 연구동 회의라고 백팩 메고 갔는데 빨탱 때리더라고. 그래서 딱 봤는데 오 죄송합니다. 아 데뷔하고 나서 뒷모습 보고. 아 성균이 형. 자 성태 문제 줘. 최근에 내가 내 SNS 댓글을 보고 SNS도 있어? 사랑 스타일 신세대 오. 엄청 진짜 큰 위안을 받은 적이 있어. 댓글? 그게 어떤 내용이었을까? 너의 댓글? 연기를 보고 위로를 받았다. 땡! 살면서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본 거야. 어떤 팬이 거기다가 성태 씨 넘넘 귀여워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니, 그거는 그런 댓글이 많아서 땡. 아, 저. 야, 또 잘난 체하고 있어. 저는 강동원보다
허성태가 더 잘생겼어요. 땡. 댓글을 받은 사진에 우리 상우 형이 나와. 상우 형이랑 둘이 찍은 사진을 올렸어. 아, 정답. 아~ 둘이 쌍둥이 같아요. 별반 차이 없네요. 두 번째 힌트 드릴게요. 제가 상우 형이랑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상우 형은 동생처럼 보여서 짜증나 이렇게 올렸어. 아, 그러니까 형이 어려 보여서. 누가 올렸지? 성태 씨가 10살은 어려 보여요. 땡. 아니에요, 성태 씨. 그래도 성태 씨는 곱게 늙었잖아요. 아니, 땡. 근데 추가적인 힌트는 여기에 있는 사람의 이름이 올라갔어. 근데 미안해, 너무 철저하게 성균이 형 본인 거 끝났다고 아무 말 안 하는 거 아니야, 너? 정답! 정말 본인만 주목받아야 깜짝 놀랐어. 아니, 나 없는 줄 알았어. 나 얘기하는데 너무 이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반듯하게. 오케이, 정답. 괜찮아요, 김성균 씨는 성태 씨보다 더 어리잖아요. 땡! 괜찮아요, 김성균보단 어려 보여요. 김성균도 사는데요, 뭐 이런 거? 나 뿅 맞히죠, 저. 야, 나 때리려고? 정답! 괜찮아요. 김성규 씨는 얼마나 더 짜증나겠어요. 야, 이거 완전 김성규 위한 프로야? 그게 우리 김성규님이 갑자기 좋아한다. 그리고 굉장히 좋아하잖아, 지금. 아까 가만히 있다가 본인 얘기 김성균 이름으로 한 400번 나왔어요. 들락말락 했었어. 김성균 씨 마음은 오죽하겠어요. 김성균이 들으면 짜증내겠어요. 정답! 에이, 그렇게 짜증날 때마다 김성균 씨 얼굴 좀 보세요. 희철이가 많아진 거. 아, 그럼 좀 기분 좋게 정답 풀기 외쳐. 정답은 짜증날 때마다 김성균 씨 보고 기분 풀어요. 아. 정답! 아, 들어가자! 들어가자! 있어, 그게 직접? 아, 이거 진짜 나이는 좀 들어 보인다. 형은 동생 같이 생겼다, 짜증나. 좀 그렇다. 아니, 성균이 생각하고 기분이 좀 풀렸어, 그래서? 아, 그러니까 그 댓글이 너무... 풀렸네, 이미 웃는 거 보니까. 보고 나서 미안해가지고. 괜찮아. 나도 성태 보고 기분 풀리니까. 서로 시너지 너무 좋다. 서로 돕고 사는 거야, 그렇게. 그러면 잠깐만, 성균이 형 80. 80. 80은 형 동갑 누가 있지? 많지. 조종석 씨. 어. 아. 와, 조종석. 진짜? 김남길이. 대박이다. 김남길. 와, 친구가. 강동원. 강동원. 80이 많네. 되게 많으셔. 원빈 씨가 76? 77. 형 원빈이 형이랑 동갑이야? 그러니까. 조지석 씨도 76.